저희가 그러니까 좀 기사에는 극화돼서 나와서 이제 무작정 찾아갔다고는 나오지만 저희가 나이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찾아갔던 거고요. 그다음에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3년 정도 준비를 이미 해놓고 그다음에 자신이 있을 때 찾아갔었던 거죠. 예. 지금 저희 회사도 뭐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. 그래서 자존심하고 그다음에 할수 있다는 뭐 열정? 근데 이게 교과서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하면 할수록.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는데요.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, 예. 그두 가지는 굉장히 잘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일당백으로 붙었을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찾아내고, 그다음에 그게 자기 직업하고 연결이 된다면 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특히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학생 때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. 그때 생산적인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게 예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잃어도 본전이니까. 예, 그래서 무작정 한번 해보고 생각난 게 있으면 해보고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게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